제가 헤드를 꺼내서 플렉스 캡을 빼버릴게요. 이거 뺐습니다. 자, 보세요. 자, 뺀 거 보이시죠? 자, 클래식 케이블을 뺐는 상태입니다. 실제는 점프잉크 다 빼내고요. 점프잉크를 다 빼내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벌크잉크로 재충전한 겁니다. 진짜 에러가 안 뜹니다. 헤드에 플러스 케이블 분명히 뺐습니다. 이새가 되네요, 진짜로. 그, 이제 이렇게 출력해보고, 아, 커버를 세 번 열고 닫았을 때 셋업이 되는 것도 확인할 겁니다. 왜 이걸 확인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사용을 하다 헤드가 나갈 수도 있어요. 헤드 나갔을 때, 중고기기에 새 헤드를 교체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커버를 세 번 열고 닫아보거든요. 지금, 카트리지 칩이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드에 플렉스 케이블을, 플렉스 케이블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칩을 인식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제품지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그 방송의 팩트는 칩이 없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가 팩트입니다. 이 제품지를 무시하십시오. 자, 일단은 칩이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아카바를 세 번 열고 닫으면서 정상적으로 이 셋업을 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열고 자, 치네요.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커버를 세 번 열고 닫았더니 셋업을 칩니다. 셋업을 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칩이 없이 돌아가고 있고, 자, 중고기기가 된 상태입니다. 중고기기가 된 상태에서 카바를 세 번 열고 닫았더니 셋업을 칩니다. 이 말 뜻은 중고기기에 헤드를 가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게이지가 잉크 소모를 90%인가요? 90%였나? 쓰면은 셋업을 치면서 헤드 청소를 하면서 게이지가 풀로 찼잖아요. 이 장비는 50%를 쓰게 되면은 셋업이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고 헤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50% 딱 되면은 카트리지 교체했습니다라고 뜨고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헤드 청소도 안 합니다. 진짜 그냥 오토 리셋이고 헤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50%에 감지를 못하고 90%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아카바를 열고 한번 닫으면서 강제 셋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카바 한 번만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통상 50% 쓰면 자동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헤드 청소 없이. 쉽게 말해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50%에 셋업이 되긴 하지만 헤드 청소 없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만 안내만 해줍니다. 카트리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오토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한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간혹 얘가 인식을 못하고 90%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카트리지 교체를 갔어요. 그럼 아카바를 한 번만 열고 닫으시면은 그냥 셋업이 됩니다. 그때는 헤드 청소를 합니다. 90%까지 가게 되면은. 자, 요거는 필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고 오류가 나는지는 필드에서 돌아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급기를 달아서 아무리 많이 뽑아서 여기서 아무리 잘 돼 본들 여기서 잘 되는 거는 필드에서 잘 되는 걸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가서 사용자가 뭐 한 달에 한 장도 뽑고 뭐 한 달에 100장도 뽑고 하루에 1000장도 뽑고 별별 고객들을 다 대응했을 때 이 증상이 이 설정대로 움직여주는 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드 나가봐야지만 아는 겁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8720을 직접 장비를 사서 내가 작업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지그를 따로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지그를 업데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그 지그로 그냥 꾸우시면은 기존의 칩도 쓸 수 있고, 이 무칩도 쓸 수 있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무칩을 쓰려고 그러면은 검은색만
판매하는 집이 무칩이에요. 그 검은색 칩만 돈 주고 사셔서 검은색만 꽂아가 한번 인식시키고 세도시키고 그 칩을 떼가 버리고 그냥 이거 칩 없이 그냥 돌리시면 되는 게 무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칩은 그 내 사색의 칩을 붙여갖고 꽂으시면 맨 똑같이 기존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의 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커버를 열고 카트리지 4개를 빼고 출력을 그냥 계속 한번 날려볼게요. 자, 카트리지를 빼겠습니다. 카트리지 뺐습니다. 뺐으니까. 카트리지가 지금 없는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은 올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870 뜨는 그대로입니다. 아시죠? 근데 일단 이 카트리지 한 번만 더 눌러봅시다. 재밌네. 예? 칩이 없이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카트리지 지금 보니까 예? 왠지 우리가 렌탈 사업을 하다가 AS 가야 될 항목 중에 한두 개쯤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예? 왜? 그게 인건비 측면에서 진짜 큰 거거든요. 왠지 나는 우리가 앞으로 그 렌탈 사업을 할 때 출장 서비스 나가야 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에드커머 회사님이, 저기, 지금 참고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의 사장님들은 대다수가 렌탈 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칩 접촉 불량 관련 문의가 한 달에 다섯 건 정도 들어옵니다. 저 다섯 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칩이 한 만 원 정도 비싸다 해도 이걸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필드 데이터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필드에서 한동안 돌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필드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도 이 소리 왜 나는지 아세요? 이 헤드는 원래 카트리지 무게까지 계산해가지고 좌우로 안부근독을 하는데 카트리지가 지금 안 꽂힌 상태이니까 헤드가 가벼워 놓으니까 더더더 끓이고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8710이 가능한가요? 보드 새로 꼽으셔야 됩니다. 지금 미드 선사님 가지고 계신 그 지그는 무칩 버전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은 지그입니다. 그 지그를 업데이트 하셔서 새로 꼽으시면은 그래서 무칩, 그 검은색 무칩만 따로 사야 되는데, 참고로 이 방식은 칩만 따로 별도로 유통을 한동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무한 프린터를 채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 칩을 만든 제조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원래 제조사가 정한 방식을 원래 따로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틴텍에서 한동안은 칩만은 유통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 프린터기 통째로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그가 현재 갖고 있는 지그가 된다 안 된다라는 질문은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칩만은 한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누가 영어로 글을 자꾸 올리시는데 뭐라 그러냐? 네가 영어로 대답 좀 해줘라. 뭔데? 뭐라고 물어보는 거고? 포르투갈. 진짜 포르투갈 말이야? 네 포르투갈 말 할 줄 알잖아. 뭐라고 하는데? 디지털 클리닉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방송 다 했습니다. 녹화했는 거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 8720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질문사항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당장 궁금한 부분들은 다 전달이 되었다 믿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